안녕하세요, 삐아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물사각 수세미 뜨기를 배워보겠습니다. 처음 그 수세미 뜨는 거 입문하시는 분들 보면 조금 호빵 수세미라든지 이런 거 좀 힘든 작품들 접하고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배울 요거 사각 그물수세미는 처음 접하는 분들이 쉽게 뜰 수 있는 방법이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함께 배워서 수세미 뜨기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늘 두 개를 이렇게 떠봤는데, 요거는 수세미실 한 줄로 뜬 거고요. 요거는 좀 두 줄로 떴어요. 오늘 요거 지금 한 겹이기 때문에 지금 한 줄로 뜨면은 너무 지금 뭐 사이즈도 작게 나오고 높이도 좀 없어서 사용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는 지금 한 겹짜리이기 때문에 두 줄로 사용해 봤습니다. 두 줄로, 요거는 지금 한 줄로 했을 때는 사슬뜨기 21코로 시작하고 9단을 떴는데도 사이즈가 좀 작고요. 두 줄로 떴을 때는 지금 사슬뜨기 19코로 시작을 했고요. 8단을 떴는데도 좀 사이즈가 크게 나오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줄로 하면 지루하고 쉽게 수세미 뜨는 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요거 두 줄로 해서 금방 떠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세미 실이 조금 털이 있어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일반 실로 사용해 볼게요. 먼저 매듭을 지어 주고요. 사슬뜨기 19코를 뜨겠습니다. 사슬뜨기를 19개를 떠주고, 요 19번째 사슬에 이렇게 잡고 계세요. 그리고 사슬뜨기 6개를 더합니다. 네, 6개 한 다음에 요 그물수세미는 한길긴뜨기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바늘에 실을 먼저 감고, 여기 19번째 사슬에 반코에 바늘을 끼워서 실을 걸어오고요. 그리고 2개 먼저 빼고 또 2개 뺍니다. 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는 사슬뜨기 하나를 하고서 한길긴뜨기를 해주세요. 사슬뜨기 하나 하고 한길긴뜨기를 하는데, 밑에 보면 여기 다음 코 바로 시작이 아니고요, 한 칸을 건너서 다음 코에다가 뜰 거예요. 자, 다음 코에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해줍니다. 또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한길긴뜨기를 한 칸 건너서 다음 칸에 이렇게 떠주고요. 자, 사슬뜨기 하나, 실 걸어서 다음 칸에 한길긴뜨기, 반복해서 떠보겠습니다. 마지막 코 한길기 되게 떠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 올라가는데, 두 번째 단 올라갈 때는 사슬뜨기 4코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4코를 해주고 돌려서 보면 여기 한길긴뜨기 한 자리 있죠? 첫 번째 단에서 고기 위에 머리에다가 이제 떠줄 거예요.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떠주고요. 또 사슬뜨기 하나, 실 감아서 여기 한길긴뜨기 머리 부분에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머리에 떠주고요. 사슬뜨기 하나. 이때 보면 여기 V 모양 머리 전체에다 이렇게 넣는 거 아시죠? 감아서 쭉 떠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 마지막 코, 여기 사슬 모양 하나를 지나치고 두 번째 코산하고 사슬 반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떠주고요. 또 사슬뜨기를 4개 해주고요. 그리고 감아서 여기 보면 한길긴뜨기가 쭉 일자로 가고 있죠. 그래서 한길긴뜨기 머리에 다시 한길긴뜨기 합니다.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위에 한길긴뜨기. 같은 방법으로 8번째 단까지 쭉 떠볼게요. 지나서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사슬뜨기 4코 해주시고 한길긴뜨기 위에 한길긴뜨기 합니다. 흰색을 인뜨기. 하나, 둘, 셋, 네 개. 살뜨기 해주시고. 요번에 이제 마지막 단 지금 한길긴뜨기로 그물 사각 모양 이렇게 떠봤고요. 여기서 지금 끈을 사슬뜨기 한 15코 정도 해서 끈이 필요 없는 분은, 고리가 필요 없는 분은 여기서 마감하시고요. 필요하신 분은 사슬뜨기 15코를 해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사슬뜨기 시작 전에 이렇게 실 두 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하늘을 넣어서 실을 걸어서 가져온 다음에 빼뜨기를 하면 됩니다. 빼뜨기 하고 사슬뜨기 하나 더 해주고, 그리고 실을 잘라주세요. 돗바늘을 이용할 거면 실을 좀 길게 남기고요. 코바늘을 이용해서 정리할 거면 이렇게 짧게 남겨도 돼요.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끝실들이 조금 남아있죠? 이거는 저는 오늘 코바늘을 이용해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수세미 중에 가장 쉬운 방법 함께 오늘 배워봤어요. 초보자분들도 쉽게 뜨실 거예요. 그리고 두 줄로 떴기 때문에 금방 진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